국내 증시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반대 매매 규모가 3년 새 2배 수준으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시 호황 때 급증한 개인 투자자들의 비투후 폭풍인데요. 반대 매매가 추가 하락을 이끌고 증시 하락이 또 반대 매매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덫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관련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지혜 기자. 네, 보도입니다. 네,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는 국내 증시 가운데 이 반대 매매가 급증하고 있다고요? 네, 증시 조정이 이어지면서 반대 매매 규모가 3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26일까지 위탁 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 매매 규모는 하루 평균 16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 26일은 191억 원을 웃돌며 6거래일 만에 63억 원 급증했습니다. 미수거래는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고 사흘 후 대금을 갚는 초단기 외상거래로 반대 매매는 투자자가 외상으로 산 주식의 결제 대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팔아 채권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최근 금리가 오르고 증시가 침체된 상황에서도 비투가 줄지 않는 데 있습니다. 신용거래융자는 개인 투자자가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 증권사에 이자를 내고 일정 기간 빌리는 돈인데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달 22조 2,616억 원으로 3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현재 4에서 7%인 신용거래융자 금리가 연내 10%를 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이자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담보 부족에 따른 또 다른 반대 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반대 매매가 증가하면 주가가 추가로 하락할 수 있고 이는 또 반대 매매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사 전문가들은 반대 매매 급증에 따른 추가적인 주가 하락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상황을 보면 정책 변경에 따라서 물가가 좀 잡히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상해 봉쇄라든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부분들에 대한 최악의 상황도 좀 지나쳐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증시 하단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낙폭이 클 걸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지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증시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빚을 내 투자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